안녕하세요. 피터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오더 타이 파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 파이터는 스타워즈 영화의 시리즈에 악역으로 빠지지 않는 모델인데요. 스타워즈 오리지널 1편에서 다스베이터가 처음 타고 나와서 기괴한 비행기 소리로 소름돋게 하면서 날아다니는 기체인데 그 뒤로도 타이 파이터에서 파생되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비행기가 많이 출연했지만 스타워즈 에피소드 7에서 퍼스트 오더가 타는 이 타이파이터가 오리지널 1편 타이파이터와 원형의 모습이 제일 비슷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잡설이 길었네요.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매뉴얼하고 이렇게 런너들이 있는데 파츠의 개수가 굉장히 단촐합니다. 매뉴얼도 굉장히 심플하게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파츠가 몇 개 없어서 굉장히 만들기가 수월한 모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스티커도 두 가지, 하나는 그 스티커 형태의 데칼이고 하나는 그 습식 데칼, 물에 이렇게 불려서 붙이는 그런 두 가지 타입의 스티커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파츠는 뭐 이 타이파이터들의 대체적으로 다 검은색이라서 검은색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그 코핏 부분의 유리창 부분이 그 클리어 파츠로 제공도 하고 클리어 파츠 대신에 그냥 플라스틱 색깔이 회색으로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저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리어 파츠를 할 때는 이제 도색을 하거나 이런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데 요거를 붙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고 이 파츠 자체도 다 검은색으로 나와 있어서 굳이 뭐 먹선을 안 넣어도 충분히 예쁜 모델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스탠드인데 이제 그 에피소드 7에서는 이제 사막에서 전투하는 그런 씬이 나오니까 이제 사막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의 퍼스트 오더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콕핏이 완성이 됐는데 앞에 이제 유리 부분을 달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달면 안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반사되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유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부분도 클리어 파츠가 있는데 클리어 파츠 대신에 저는 검은색 파츠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달면 훨씬 이제
예쁘게 안에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네요. 전체가 다 검은색이라서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이제 먹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검은 모양 그대로 이대로만 봐도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얘도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총이 나가는 부분, 그 부분이 있네요. 이런 안테나까지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 부분을 만들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해서 만드는 건 너무 단순하네요. 처음에 이게 나온 당시 때 비행기가 저게 무슨 비행기야 너무 억지스러워서 디자인이 좀 영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또 자꾸 보니까 이것도 비행기 같더라고요. 저는 날개도 없는데 저걸 비행기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디자인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비행기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날개를 두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서비스로 하나 귀여운 퍼스트오더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 날개를 달아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숫자처럼 생겼는데 꽂을 수 있게 여기도 이런 모양으로 꽂아. 굉장히 심플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타이파이터가 완성이 됐네요. 안에 사람도 이렇게 잘 보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스탠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탠드는 여기에 이 부분을 채우고 만들기가 굉장히 심플하고 만들고 나서도 뭐 이 정도 예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주선이 전자빔을 쏘는 연출을 할 때는 이거를 끝에다가 꽂아주면 날아가면서 우주빔을 쏘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저기 스탠드와 연결을 할 때 밑으로 해서 스탠드끼리 연결할 때 쓰는 거고요. 만들기가 굉장히 심플해서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이렇게 오리지널보다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색 자체가 검은색이라 따로 색칠할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대로만 놔둬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의 상대 우리 X윙을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